얼마 만에 음악 방송이야. 아, 너무 설렌다. 아, 미란이도 데려올 걸 그랬나. 혼자 보긴 아깝네. 자, 오늘 누가 나오더라. 뭐야, 이봐요. 아, 제대로 보고 다니지 않고 뭐하고 있는 거다. 죄송합니다. 제가 급하게 움직이느라. 혹시 다치신 건 아니죠? 존재. 내 무슨 소리야. 응, 됐거든요. 진짜 죄송해요. 근데 여긴 관객분들이 올 수 없는 공간인데 누난 어떻게 오신 거예요? 어머머? 스텝은 아니신 것 같고. 내가 몇 살인 줄 알고 누나라고 하는 거예요? 아, 제가 회사에서 제일 어려서 만나는 분들마다 형이나 누나라고 부르거든요. 습관이 됐나 봐요. 죄송해요. 아, 뭐 죄송까지야. 전 18살인데요? 전 17살인데. 그럼 누나라고 불러도 되잖아요? 아, 그렇다면요, 뭐. 누나, 누난 이름이 뭐예요? 아, 좀 갑작스러운가? 아, 뭐, 난 보라라고 해. 근데 넌 왜 여길 돌아다니고 있니? 보라? 전 여기 일하러 왔죠. 보라 누나는요? 일? 아, 뭐, 나도 나름 일하러 온 거지. 근데 너 머리가 어쩜 그렇게 분홍색이니? 너네 학교에서 뭐라고 안 해? 혹시 너 양아치? 에이, 그런 건 아니고요. 이거 진짜 제 머리예요. 한번 만져보실래요? 어머, 너 이래도 돼? 전 뭐 누가 머리 만져주는 거 익숙해서. 만져보세요. 오, 가발 아니네? 진짜네? 야, 너 머릿결 되게 좋다. 맨날 관리하니까? 보라 누나도 머릿결이 엄청 좋아 보이는데요? 아, 당연하지. 내가 이 머리카락에 돈을 얼마를 썼는데. 좀 귀찮지 않아요? 뭐 딱히. 경구 오빠가 내 머릿결 칭찬해주는 걸 생각하면 뿌듯하지. 경구 오빠? 아, 혹시 누나 남친이에요? 어, 그치. 우리 경구 오빠가 얼마나 대단한데. 아휴, 근데 너무 대단해서 잘 못 만나고 있긴 하지만 진짜. 오, 정말요? 왜요? 어, 야, 너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 오경구라고 몰라?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니까 엄청 바쁜 거지. 아, 그렇구나. 아, 그럼 그 형은 되게 불안하겠네요. 왜? 누나처럼 예쁜 여친을 두고 장거리 연애를 해야 하니까. 내가 좀... 그래? 네가 경구 오빠여도 좀 불안할 것 같아? 아, 당연하죠. 제가 누나 남자친구였으면 맨날 연락해서 누나가 저를 뻥 차버렸을지도 몰라요. 귀찮게 좀 굴지 말라고. 우린 서로 믿으니까. 어우, 그 형은 다 가졌네요. 실력도 뛰어나고 누나 같은 예쁜 여친도 있고. 요거 봐라. 꼬맹이가 발랑 까져가지고 못하는 소리가 없어. 아, 꼬맹이라뇨 누나. 겨우 한 살 차이면서 키도 내가 누나보다 크거든요. 고작 몇 센치 큰 거 가지고 우리 경구 오빠만큼 크려면 아직 멀었거든요. 아, 저도 나중에 184까지 클 예정이거든요. 그때 누나가 엄청 후회해도 소용없다고요. 어이구, 184? 꿈도 야무지셔라. 아, 그래, 착한 어린이는 잠도 많이 자고 우유도 많이 마셔야 무럭무럭 자라지. 뭐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만. 그래, 그래. 잠깐만, 너 얼굴에 뭐가 묻었다? 얼굴에요? 어디요? 여기요? 아니, 거기 아니고 저기. 야, 일로 와봐, 일로 와봐. 네? 일단 가까이 좀 와봐봐. 가까이 좀 오라고, 내가 직접 떼어줄게. 이렇게요? 우와, 속눈썹이 엄청 기네. 아, 속눈썹이었구나. 여기 뺨에. 고마워요, 누나. 누나 아니었으면 속눈썹 붙이고 나갈 뻔했네요. 뭐, 이 정도야. 근데 너 아무리 봐도 이상해. 무슨 고등학생이 풀 메이크업에 이렇게 튀는 머리 색깔까지. 너 평범한 고등학생은 아니지? 그게... 잠시만요. 아,
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. 미안해요 누나. 더 얘기하고 싶은데 형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. 뭐? 형들? 야! 너 어디 가? 도대체 뭐지? 진짜 이상한 애네. 나도 빨리 내 자리나 찾아가야겠다. 뭐야? 아까 개연이야. 핑크색 머리. 뭐야? 쟤 아이돌이었어?